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인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촬영과 파자에는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짓입니까? 윤희 얘기를 다 듣고도 그 사람을 또 죽일 생각을 한 겁니까? 우선 부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요? 혼자 그깟 얘기에 옷선이에 대한 동정이라도 생긴 겁니까? 아님 옷선을 마음에라도 품은 겁니까? 그래서 이혜미가 하는 일을 막은 거예요? 폐하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황후를 왜 갑자기 감싸고 도는 겁니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다 끝날 일을 괜히 나서서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라? 어마어마한테서 황후를 지켜야겠습니다. 여태껏 폐하가 좋아했던 걸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다 먹을래? 태자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흙과 냉무새하고 노느라 수업을 빼먹은 겁니까? 어미가 다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엄마, 마마.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적은 사람 같으니 기어이 또 잃어봐야 정신이 들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제대로 한번 지켜보려고요. 황후 제가 살리겠습니다.